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 부동산 랜드에서는 전남 함평군 해보면 용천사 입구에 있는 전원주택 개발용 토지 매매를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함평군 해보면 강암리 모악산 아래에 있는 용천사 입구에 있으며 꽃무릇공원 입구에 있는 마을 근접에 있는 전원주택 개발용 토지 매매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모악산 아래 자리 잡고 있는 용천사 입구에 있으며 상사와 꽃무릇공원 축제장으로 드러난 입구 어귀에 있는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꽃들이 상사로서 7, 8월경에 만개하여서 약 보름여 동안 꽃축제를 함평군 주체로 개최하고 있지만 이곳에 숙박시설 및 펜션시설이 열악하여서 전국으로부터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토지주께서 14세대의 그런 전원주택 부지로 허가를 넣었지만은 3세대만 지금 현재 허가 1차적으로 나온 상태로 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과 상수도 보호구역, 하수관리지역으로서 이곳에 청정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용천사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서 전면에는 많은 전답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뷰가 아름답고 녹색 환경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전원주택단지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곳에 동호인들끼리 같이 구입하셔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펜션 부지나 세컨하우스 부지로 활용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타원형 부분이 그 토지의 위치가 되겠으며 이어서 상세한 정보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그 토지의 형태를 나타내는 지형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이 그 토지의 지적도가 되겠으며 적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용도구역의 위치 구분도가 되겠습니다. 녹색 부분은 보전관리지역으로서 1034평이 되겠고 적색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860평 전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껌벅거리는 부분이 해당 토지가 되겠고 위쪽 부분이 용천사 상사와 꽃무릇 공원으로 가는 파란 하살표가 진입도로가 되겠고 적색 하살표구는 이 토지로 들어가는 노란색 마을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원주택 개발 토목허가 지적도면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도면 중 1번과 2번 토지와 3번 토지는 이번에 1차로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11필지는 2차로 허가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모악산 용천사 사찰로 가는 진입도로가 되겠으며 이 도로가 함평군에서 특별 관리하며 이곳에 상사와 꽃무릇 공원이 있고 저수지가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7, 8월경에 완전히 개화되어 약 보름 정도 축제장에 있다가 낙하되어 가는 상사와의 아름다운 자태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분주한 축제가 끝난 용천사 앞 상사와 꽃무릇 공원의 공원 경관도의 모습들을 이모저모를 돌아보고 계십니다. 이곳에 조그만한 저수지도 있어서 이곳 아래쪽에는 여러 관광객들이 논일 수 있는 그러한 잔디밭도 있습니다. 지금은 축제가 끝나서 좀 한산한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러한 가을철에 여러분들의
좀 모습이 좀 쓸쓸해 보입니다만은 이곳에 상춘철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곳으로부터 약 1km 지점이 본 토지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개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상수도 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청정구역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의 정경도를 이곳저곳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타원형 부분이 그 토지의 중심부가 되겠고 지금은 낙엽이 떨어져 있고 스산한 마음을 들지만은 이곳의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개발되지 않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 대밭까지 이곳의 산 아래 있는 그러한 토지의 모습이 있고 관리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지금 진주 펜션이라는 그러한 해당 토지 주변에 있는 주택들의 환경들을 보고 계십니다. 조그마한 마을이죠. 토지 면적으로는 총 면적 1894평 중 개관리지역은 860평, 보전관리지역은 밭이 1034평으로서 전과 대지 총 5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에 전원주택 건축부지로 설계하여서 총 14대 허가를 신청된 상태가 되겠고 현재 1차로 3세대 허가 필하여 토목공사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토지의 추천 용도로는 동호인끼리 전원주택 및 세컨하우스 건축부지로 개발할 경우 최적의 환경과 조건으로 적합한 그러한 토지로 사려됩니다. 본 토지의 교통편으로는 신강면 소재지와 해보면 소재지 중간지점에 매년 7-8호경 한평군 주최 상사와 꽃무릇 축제를 행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에서 숙박 및 펜션 시설이 부족하여 주변 관광면서의 벨트라인이 되겠습니다. 주변의 전원주택 시세는 8-90만원 선, 전원주택지 개발 준공시에 평당 100여만원 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전면에 조망꽃 및 접근성, 쾌적성이 최적지인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매매 가격은 9억 5,000만원으로서 평당 약 50만원 상당하는 토지를 구입하셔서 여러분께서 전원주택 및 펜션, 세컨하우스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기대를 가지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날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오늘도 잊지 않고 저희 정우 부동산맨들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날마다 좋은 부동산을 엄선하여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사오니 꼭 나가실 때는 잊지 마시고 구독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 데 큰 이끌음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즐거운 하루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